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로 그 육상 종목 투포한 던지기입니다. 여러분들 안 되겠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육상 종목을 제가 한번 직접 해보고 도전해보고 마랑이 클래스 보여준다고. 자, 그분을 모셔볼게요. 귀엽다고들 말씀하시네요. 김남훈 코치님이십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아영이 인사됐습니까? 인사됐습니다. 우리 아영이 덕분에 50만을 넘었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투포안을 배우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투포안 같은 경우는 현재 유소년, 초등학생들이 유일하게 하는 네. 기초가 투포안이다 보니까 투포안 기술 안에서 또 여러 가지로 변형이 또 가능하거든요. 이 투포안이 기본이다. 한번 불러주시죠. 은철아. 은철아. 안녕하십니까, 윤철입니다. 손 봐봐, 손 눌러봐. 와, 이게 이제 체급입니까? 선수의 학년에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이게 몇 킬로죠? 3킬로그램. 잠깐, 이거 4킬로? 네. 5킬로, 6킬로, 7킬로죠? 자, 그러면 이 3킬로는 현재 초등학교 남자, 여자 선수들이 쓰고 여자 청소년 선수까지 3킬로를 쓰게. 4킬로는 남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성인. 킬로는 남자, 청소년이 씁니다. 청소년? 현재 남자 주니어, U20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이게 진짜 이제 남자를 죽었지군요, 이게! 우리 은철 선수랑은 어떤 무게로 진행합니까? 예, 은철 선수는 6kg 들고 우리 마랑 씨는 4kg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시작할 게 없어. 대한체력코치협회와 함께하는 그리고 김남훈 코치님과 그리고 은철 선수님과 함께 투포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룰과 그리고 또 이런 규정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포안은 서클이라는 데에서 포안을 꼭 목에다가 대야 되고요, 던지기 전에. 던진 후에는 원의 반지름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포안이 떨어진 후에 원 안에서 나와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졌는데 아프다면? 파울입니다. 아~ 네, 무효시기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던져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 한번. 오히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야! 자, 어떻습니까? 상당히 잘 던지십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잡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손가락 안에 중심이 여기지만 밀어낼 때 좀 더 강한 스냅을 주기 위해서 손가락 요 끝부분, 중지 손가락 끝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아~ 자, 그래서 포안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포안을 잡는 게 아니고 올려놓은 거를 가볍게 힘을 빼주십니다. 그럼 여기에 푹 들어가거든요. 아, 이것도 힘드네. 손가락 힘이 좋아져야겠네. 요거를 목에다 댈 때는 포안과 내 목이 하나가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가. 아, 이렇게? 야, 완전 메커니 다르네요. 그래서 포안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게 목에서. 죄송하지만 제 목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이게 손을 잡는 게 아니구나. 네, 목과 손이 동시에 같이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포안을 던질 땐 팔꿈치가 절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팔꿈치가 포안 뒤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벽을 민다는 느낌으로 밀어야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쭉 끝까지 미는 동작보다 권투 선수들이 잽하는 느낌으로 딱 던지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포안을 잡고 목에다 대고 뒤에서 팔꿈치 뒤에다 놓고 앞으로 끝났네요. 또 있습니다. 이제 하체 동작이더라고요. 아, 제가 막 본 거는 뭐 이렇게 예, 그 이제 방금 하셨던 동작은 로테이션 동작이라고 회전 동작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보통 540도 턴을 돌아서 던지는 방법이 있고 네. 저희 윤은철 선수가 했던 글라이드 방식, 직선으로 뒤로 가속을 붙여서 던지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글라이드 기술입니다. 네, 글라이드 기술 한번 배워볼게요. 네. 저 오른손 던지기 선수라면 오른발을 십자가 정중앙에 맞추고 자, 포안을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왼손은 어깨 높이까지 들어주게 됩니다.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 몸을
땅과 수평이 되도록 90도로 숙여줍니다. 이제 추진력을 주기 위해서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주고요. 요 다음에 뒤로 이제 추진력을 주는 가속을 주는 부분은 왼쪽 다리를 강하게 밀어주면서 오른쪽 다리로 같이 이제 협응력을 발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에 머리띠기랑 비슷하게 너무 빠른 속도보단 제어 가능한 속도로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던지는 데 직접적으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번 더 힘을 응축시켜야 됩니다. 보통 힘 쓰는 그 순간 0.2초 안에 기술을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파워가 팍팍 나오네요. 왜? 네. 귀여워. 자, 글라이더를 한번 배워봤고 540도 로테이션 스무로핑 한번 배워봅시다. 로테이션 동작은 양발을 동시에 놓고 이러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 겁니다. 하나, 둘 하면 여기까지 180도까지 이쪽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둘, 자, 여기서 시선은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 일단 뭐 공통적인 기술인 두 가지 기술을 배워봤잖아요. 글라이더랑 이제 터닝 기술을 배워봤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 스포츠라는 거는 이제 배웠으면 또 해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스포츠는 뭐다? 실전. 야, 우리 은철이랑 제가 대결을 해볼 건데 사실상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핸디캡이 좀 있는 선수가 좀 준비하셨다고. 원반으로 전향을 한 선수입니다. 중학교 때. 아, 네네. 김예빈 선수입니다. 김예빈 선수. 와. 오케이 오케이 보고 있나? 너 긴장해야 돼. 자, 일단 기록을 먼저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야, 코치님 제가 여기 아닙니까? 네. 지금 물론 핸디캡을 많이 주고 했겠지만, 네. 지금 소감 어떠십니까? 아니, 뭐 일찍이 가볍게 던. 아, 가볍게 던진 거다. 뭐 나랑 똑같은 마인드. 형 굉장히 쉽게 던졌거든. 와, 우리 은철이 힘 많이 아껴놨네. 은철이 보고 있어? 깜짝 놀래게 될 거야. 그냥 빡! 갑니다. 빡! 말 중에 왕이라네. 누가 뭐라고 해도. 오, 오, 아유, 어깨 공 들어가는구만. 네, 김예빈 선수는 11m 50, 윤은철 선수는 12m 10. 자, 저 뭡니까? 12m 90입니다. 와, 자, 비거리 대결. 마랑 승리! 저희가 이제 투척 종목 중에 꽂힌 이 투펀 한번 배워봤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고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반인들도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알릴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직접 형의 피지컬을 보니까 어땠어? 말 중에 왕이 맞는 것 같아요. MC가 또 와서 또 도와줬어요, 게임을. 자,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오빠는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 포환 던지기 윤철, 중앙고등학교 원반 김예빈, 중앙고등학교 코치 김남훈,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로바 로바.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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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한글이야. 자, 준비 시작. 으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준비 시작. 으아, 오, 힘세요. 으아, 나오세요. 말도 뭐. 아무도 없어요? 준비 시작. 와. 오. 어, 수고하셨습니다.